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역시나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수영대회와 전국적인 관심사인 광주형 일자리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 협력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인 만큼 당정 역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등 모두 27건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 5.18 40주년 기념사업비로 16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별도 요청했습니다. 전남 행복시대. 전라남도는 모두 43건의 도정 현안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과 국립심내혈관 질환센터 설립,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만큼 대표님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은 국비 지원과 함께 관련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북한의 수영대회 참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협의회 이후 수영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알렸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